저는 6.25 전쟁 참전 용사님들의 손녀이자 그리고 유엔군 청소년 홍보대사이자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는 꼬마 민간 외교관이 아닌 청소년 민간 외교관이 된 캠벨 에이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평화와 번영은 수많은 순국선열, 전몰장병, 호국 영령들의 용감한 희생 덕분에 얻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곳 유엔기념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수많은 6.25 참전용사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전장에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지난 70여년을 살아오셨습니다. 6.25 전쟁이 종전이 된 지 7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눈가에 슬픔이 맺히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소를 짓게 하는 단 한 가지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공은 이러한 영웅들의 희생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곳 유엔기념공원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용기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유하며 미래 세대에도 계승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OTC 여러분들 화이팅!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이 한국 땅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이건 유엔의 땅입니다. 우리가 1955년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유엔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위한 결정을 4년 걸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유엔 보고 우리가 이 땅을 관리해 달라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걸린 시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UNMCK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부터 74년도까지 UNMCK에서 이 땅을 관리하다가 그 이후에 한국하고 여기에 묻혀 있는 11개 국가가 합해서 이걸 관리하게 됐고요. 그 전까지 물론 이분들은 달러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러분들 추모관을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추모관에서 그 영상물 중에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의 내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자신들의 오늘을 내어준. 그 무슨 말씀이죠? 죽었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오늘을 내어준 누구? 세계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 그분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불과 5년 만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오늘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여기에 잠들어 있는 2,300여 명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은 미국 군인들이었지만 미국 군인 여기 36분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미국으로 다 모셔갖고 여기에 남겨져 있는 그 안장자들은 전부 다 2,300여 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찾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라는 거예요. 유엔군이
만약에 전쟁이 터져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유엔군이 결성된다면 싸울 수도 없고 유엔군이 결성이 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유엔군의 깃발로 왔던 그 유엔기가 지금 기념관에 메가더 장군이 했었던 기념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우리가 16개 전투지원국 플러스 6개 의료지원국이 모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오른쪽에 묘를 한번 잘 그 이 묘비석 앞에 잘 보십시오. 혹시 국화꽃과 그리고 국화꽃과 혹시 태극기가 태극기가 그 나라 국기가 꽂혀 있는가를 보십시오. 네. 왜 꽂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설명하는데 그분들 오늘의 제사날 그분들이 오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기억한다. 추모 안에서 마지막에 해가 저물어도 그리고 해가 또다시 떠올라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연장선에서 여기서 그분들의 돌아가신 날에는 꼭 국기와 그 나라 국기와 무궁화를 국화를 꽂아주고 있습니다. 가면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거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릴 텐데 여기는 딱 두 가지만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ROTC 일군 장교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2300여 분이 묻혀 있지만은 ROTC 출신 장교로 ROTC 출신 장교로 켄터키주에 ROTC 출신 장교로 딱 한 분 장군만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위트컴 장군이고요. 위트컴 예, ROTC 출신 장군으로 되어 있었고 그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위트컴 장군인데 위트컴 장군의 부인이 한묘숙 씨입니다. 한외숙 씨 소설가의 동생이고 그분이 한묘숙 씨인데 위트컴 장군은 1982년도에 한국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부산대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대학교 말씀하셨는데 메리롤 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메리롤 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가장 어린 병사가 바로 호주 병사 JP 돈트라고 1953년 11월 달에 전사했는데 JP 돈트 17살에 돌아갔어요. 17세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왜 17세에 참전자가 있었는데 그때 18세 이상이었는데 그분이 뭐 형님을 대신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나중에 또 올라올 때 즉 4896명의 추모 명비에 여기에 전 우리 한국전에서 참전 6.25 한국전에서 참전했던 돌아가신 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거기서 물론 행사하겠지만은 4896명을 이름을 모두 다 거기 새겨놨고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에 찾아와서 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혹시 오른쪽에 그런 분이 있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앉았습니까? 출근. 다 모이고 나거든 가세요. 모이고 나거든. 예. 그리고 여기 그 군데군데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여기에 바로 오른쪽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영연방 위령비. 영연방 위령비에 새겨진 모두 다 이름을 새겼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돌아는 가셨는데 전사했는데 그분들의 시신을 못 찾은 분들은 다 이름으로 새겨놨습니다. 513명입니다. 자 여기 바로 여러분들 생가사의 갈림길이라고 있죠. 생가사를 보통 갈림길은 물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좌우를 갈라놓습니다. 오른쪽에는
바로 죽은 자의 공간, 아. 왼쪽편에는 산자의 공간, 그 사이로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JP 돈트 수로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JP 돈트 수로, 호주에서 참전한 17세 병사. 정말 안타까운 젊은이죠. 여기에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그 이 안장자의 평균 나이가 24, 5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17살에 1951년도 11월 6일 전사죠.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고기들이 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죽은 자의 공간, 왼쪽에는 산자의 공간인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산자의 공간에 살다가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부지해서 돌아갔던 분들이 사후에 내가 한국전쟁에서 살아서 남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유엔 기념공원에 묻히겠다라고 했던 분들을 위해서 저쪽편에 또 별도의 국기 있죠. 국기 이렇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 거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여기 금붕어들이 있죠. 그래서 유엔 기념공원은 정말로 많은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영연방 위령비에 보면 진짜 빼곡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죠. 이분들의 묘는 여기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가 추락했다든지 배가 침몰했다든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 세컨 포토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편에 사진을 못 찍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그룹은 여기서, 약간 대그룹은 여기서 찍습니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추모 명비로 가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시간 공지하겠습니다. 예. 2부 행사입니다. 2부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엔 기념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그래서 유엔 기념공원에 유엔 기념공원이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2부 행사장으로 가는 추모 명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 명비, 여기는 전사자 현황이라가지고 아까 제가 4896명이라고 했죠. 4896명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놨습니다. 즉, 그 까만 판 140장에다가 모두 다 새겨놨는데 1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우리 AB 알파벳으로 ABC 순으로 쭉 이렇게 돼가지고 국가가 마지막 국가가 UK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세워놨고 그 이후에 121번부터 140번까지는 전부 다 United States of America, USA로 해서 주별로 문학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주별로 인원 이름을 전부 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에티오피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에티오피아 정말로 못 사는 나라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공산화로. 그래서 에티오피아 당시에 이 122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그 셀라시오 황제의 근위대를 보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122명이 전사했답니다. 근데 정말로 못 살던, 그 당시에는 정말 잘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못 사는 나라로 바뀌었죠. 그게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됐을 때 그분들은 점점 못 살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4896명의 이름을 보시고 4896명 이름 옆에 보면은 제가 거기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4896명 옆에는 이름 오른쪽에 어떤 분은 동그라미로 표시해놨고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로 표시해놨습니다.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분은 여기에 묘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모두 본국으로 이장했던 분들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고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서 2부 행사를 하시고 나중에 나올 때는 이쪽 코너로 나오는 길입니다.
들어가시는 길이고 나오는 길. 2부 행선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2부 이동하시겠습니다. 좌측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됐죠? 동무님들 2부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추념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추념사 부산지구회장 이동영 전 중앙회장님, 그 다음에 캠벨 에시아,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 명기 한번 둘러보는 으로 이렇게 단체 사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선배님 앞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추념사 부산지구회장 23기 이상현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예, 여기 한진우 중앙회장님과 우리 기하신 우리 선후배님 그 중앙에서 많은 분이 내려오셔서 부산 동문 우리 아르듯이 2만 5천 부산 동문을 크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 모셨지만은 우리 17세 도원떡 상병부터 해가지고 2만여기의 유엔 참전용사 여기 영웅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도원떡 상병이 17세 도원토 상병이 왜 이 나라 이 땅에서 산화를 했는가? 미국 워싱턴 DC에 메모리얼 기념관, 한국 기념관에 가본 이런 기념사가 있습니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희생에 의해서 얻어진다. 그런 가치관을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과연 우리 아르투시안들이 국가에 어떻게 애국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애민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중앙에 우리 선후배님들 또 다부동 전투 박정희 기념관 잘 갔다 오시고 여러분들의 암내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부산지구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력금 여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영 전 중앙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진우 회장님을 비롯한 멀리 서울에서 오신 동문 회장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초대 박민식 본부 장관의 취임식과 행판식에 참석하면서 또 6월에 보훈의 달을 맞은 엄숙함에서 살아있는 자의 또는 우리 후배들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르투시 중앙회가 이곳 부산 유행기념공원에서
첫 공식 행사에 참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6.25 한국전쟁이 승리로 이끌게 된 여기에 묻히신 자유민주주의 수호신 영령님들의 뜻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리는 그러한 새로운 보훈 역사를 우리 ROTC가 만들어 간다는 출발을 알리는 날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참배 행사를 주관하신 한진우 회장님과 여러 회장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신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헌신으로 헌신의 정신이 군인 정신이고 장교 정신이고 또 아르티시 정신이며 호국 영령들의 정신이 있다고 다 함께 기억하고 또 맹심하고 또 맹심하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호국영령님들에게 감사와 맹복을 빌면서 여러분들의 더 깊은 애국 참배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판별 예시아 추념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6.25 전쟁 참전 용사님들의 손녀이자 그리고 유엔군 청소년 홍보대사이자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는 꼬마 민간 외교관이 아닌 청소년 민간 외교관이 된 캠벨 에이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평화와 번영은 수많은 순국선열, 전몰장병, 호국 영령들의 용감한 희생 덕분에 얻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곳 유엔기념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수많은 6.25 참전용사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전장에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지난 70여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6.25 전쟁이 종전이 된 지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눈가에 슬픔이 맺히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소를 짓게 하는 단 한 가지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공은 이러한 영웅들의 희생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곳 유엔기념공원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용기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유하며 미래 세대에도 계승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OTC 여러분들 화이팅!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 공무원 봉직 29년과 IT 기업 셀파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로와 CMS로 아주 편리한 과금 업무를 지원하오며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짝퉁 방지 기술로 기사의 브랜드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어로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저랑 아이디 기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시면 상생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